Tracy with the good heels on. Let me tell you about my day, it won't be real long. Woke up to a Red Bull before I wash my face. I'm gonna need all the energy if I'ma see this day. 저 오늘 퇴근을 일찍 하고 상수를 가려고 합니다. 요즘에 성수가 팝업으로 엄청 핫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팝업들 좀 구경하러 가려고 합니다. 가을이 가는 게 아쉬워가지고 옷 입기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쉬워가지고 오랜만에 OOTD 룩북 준비했어요. 오늘 입을 룩은 좀 있으면 스커트를 못 입잖아요. 추워지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스커트에 너듬이 있는 느낌을 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입고 갈 겁니다. 스커트는 약간 요런 레이스 면 소재에 요런 디테일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게다가 잡힌 레트로한 스타일의 스커트고요. 좀 롱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그리고 그냥 심플한 티셔츠 입어줄 거고 그리고 오늘은 양말로 포인트를 줄 겁니다. 옐로우 삭스라는 팝업을 하길래 백화점에서 구매를 해왔고요. 너무 예쁘죠? 오늘 무슨 양말을 신어볼까나. 짜란, 이렇게 입었고요. 양말은 멋있었지? 뭔가 엄마 스커트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이런 느낌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딱 이렇게 똑 깔끔하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좀 퍼지면서 떨어진 라인인데 오늘은 티셔츠를 이렇게 빼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갈 겁니다. 뭔가 이런 블루 포인트 양말도 뭔가 예쁠 것 같기도 하고 컬러가 오늘 저는 이게 좀 끌리긴 하거든요. 핑크 체크 포인트 요거나 요거 요거나 요게 끌립니다. 뭔가 요게 좀 더 옛날 그런 레트로스러운 느낌이 더 잘 살 것 같아요. 요거를 신겠습니다. 오! 오! 색깔이 뭔가 조합이 예뻐. 저는 이런 패턴 있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딱 예쁘다. 밑에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딱 예쁘다. 제가 딱 생각한 느낌입니다. 아우터를 뭐랄까나 아우터는 요 레더 자켓을 입어볼까 하는데요. 좀 묵직한 이런 블루정 타입의 레더 자켓. 귀여운 뭔가 안 어울릴 듯한 그런 조합들로 코디해서 뭔가 귀여워. 이렇게 입고 가도 안 춥겠지? 레더 자켓을 진짜 별로 못 입었거든요. 날씨가 워낙 가을이 빨리 지나가 버려서 좀 뭔가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어. 액세서리나 뭐. 가방은 요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원하는 스타일이랑 뭔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친구가 떠줬어요. 요거는 이렇게 어깨에 매는 느낌보다 어깨에 매는 느낌도 귀엽다. 귀엽긴 하다. 머리는 아직 안 말라가지고 오늘 머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코르테즈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예쁘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듭니다.
목이 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추우면 요거는 벗으면 되니까 요 엄마가 떠준 포근포근한 목도리랑 이렇게 갈 겁니다. 다녀올게요. 진짜 다녀올게요. 바이바이. Raised by the rain, saved by the pain, ain't but a thing. Come to tokens. I've been training myself to add cheese to the picture. Smile go far, self-grace is worth a million miles. Little change the bit, came a little up. By time they want the price, the name that went up. Still got work to do, I'm trying daily. Cause don't end up and leave, but I can take it. By now all my demons know I'm praying. By now all my haters know I'm staying. Stack it, flip it, yeah, you know the plan. Feel like I been gave another chance. And it ain't wasted on gambles. Cause I knew I would be this 5 cents in pampers. They say that he won't put nothing on, you can't handle. So I just see a few more ships on my map. My daddy says I'm gonna need something else to burn. Daddy and I got nowhere to turn. Nobody be jumping the curb. Not in the mix, but don't act like you ain't hurt. How fast do you work? Well, work for the hurt. My peace can't get started. Cause I train myself to find a sin on ice. I went no heat at winter. Introspection peace when you let that thing out with inner ease. When you go without for dinner. And I wasn't even a teen yet. I learned that from my stretch. I'm moderating not more cause I'm eating. Yes, I tolerate lactose with the cheese in. The pace is present, live in the future now. Can't waste a second. Gotta eat beast when I lack protein. Clean drip, it don't even need chlorine. Stem from the dirt and these folks green. I could teach them best, it ain't no situation. You can't finesse, keep your head. 안녕. 저는 또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화장이랑 머리는 일단 다 했고 오늘 좀 약간 이렇게 에어랩으로 오랜만에 좀 감아봤어요. 오늘 룩은 좀 포멀하게 입을 겁니다. 일단 요 진을 입을 거고요. 약간 슬림핏 진이에요. 완전 스키니 진은 아니고 약간 슬림핏이 끌리더라고요. 그리고 화이트 티, 그냥 깔끔한 색깔. 네, 자라 작년에 샀던 것 같은데 요 반팔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요 버터 컬러의 자켓을 입고 이게 이제 지금 아니면 못 입거든요. 또 금방 못 입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요거를 걸칠 겁니다. 자켓 위에다가. 일단 한번 입어보고 마음에 들면 그렇게 입고 갈 거고 수정사항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입어봤고요. 느낌이 괜찮나?
안녕. 버버리 팝업 스토어 갈 거고요. 평일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평일로 예약을 했습니다. 머리는 컬링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말아봤고요. 이따 풀 예정입니다. 오늘 입을 착장은 이 니트 많이 보셨죠? 엄청 와이드한 예전에 유니클로에서 샀던 이 바지 입고 약간 좀 쿨하게 입고 가려고 오늘 좀 그 예전에 보테가 베네타의 붐을 일으켰던 다니엘이라는 디자이너가 있는데 이번에 그분이 버버리 디자이너가 되셔가지고 버버리가 진짜 뭔가 탈바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테가 베네타의 그 다니엘리 디자인들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거는 꼭 가야 된다 해가지고 가보려고 합니다. 팝업들 꼼데가르송도 지금 성수에서 팝업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꼼데가르송도 한번 다녀올 예정이고 옷을 입어봅시다. 오늘 브라탑에다가 그냥 쿨하게 버버리가 제가 딱 하나 있는데 그거는 지금의 그 버버리 느낌이 안 나가지고 요 니트가 좀 뭔가 지금의 그 다니엘리의 버버리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컬러감이나 뭐 이런 색감이나 이런 체크 무늬까지 이런 식으로 입어봤고요. 아주 예전에 샀던 바지예요. 엄청 통이 넓은. 잘 안 보이네? 제가 그때 말했던 그 컬링을 만들었던 제품이 이겁니다. 알리에서 구매했고요. 그냥 이렇게 화장하면서 이렇게 해놓으면 자연스럽고 예쁜 컬이 나와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뭔가 레드립 바르고 싶어가지고 레드립 발랐어요. 색깔이 너무 예쁘다. 한번 풀러볼게요. 방치한 지 얼마 되진 않아가지고 좀 컬이? 좀 굵은 컬이? 자기 전에 해놓으면 완전 저번에 제가 룩북에서 보여드렸던 진짜 뭔가 이런 탱글탱글한 컬이 완성되고 좀 이렇게 한 시간 정도 방치하면 이런 좀 루즈한 컬이 생깁니다. 이런 좀 풍성한 컬이 생겨버리죠? 이렇게. 마음에 들어. 액세서리 몇 개 하고 갈 예정입니다. 하고 액세서리는 무엇을 해볼까 하나. 어제는 골드로 했으니까 오늘은 실버로 해볼까.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 제가 링귀걸이를 좋아하거든요. 약간 그 링귀걸이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쿨하고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아. 얘가 제가 예전에 되게 좋아했던 액세서리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지금 사라져서 지금은 이제 구할 수가 없어. 아쉽다. 제가 맨날 잘 끼고 다니는 반지도 똑같은 브랜드 건데 이거 끼고 가야겠다. 이거랑 이거 체인이 되게 마음에 들어. 이건 체인이 반짝반짝해가지고 빛을 받으면 되게 예쁘거든요.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실버 액세서리로. 아우 더워. 이 니트가 진짜 따뜻해요. 유스베스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요 유스베스 브랜드 제품이 좀 독특한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스베스 제품을 좀 몇 개 가지고 있는데 너무 예뻐. 남녀 공용인데 저는 이렇게 좀 루즈한 느낌으로. 이런 느낌이구나. 신발 뭐 신을까? 신발 뭐가 나을까? 신발에 갑자기 포인트를 주고 싶어. 막 운동화, 좀 부츠 뭐 이런 거 신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한번 신어보고 싶었어. 가방은 그냥 무난하게 이런 네이비 컬러에 이런 걸 매치하고 신발로 포인트를 주는 거죠. 양말은 그레이 색깔.
그레이의 레드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이잖아요. 오, 귀엽다. 좀 더 과하게 뭔가 하고 싶을 때 뭔가 머리나 모자에다가 액세서리 포인트, 비니 이런 거 써주면 괜찮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쿨하게 가고 싶습니다. 뭔가 이렇게 내려가다 그래 이런 느낌이네 하다가 약간 이런 뭔가 언밸런스한 느낌. Nowadays the pain follow me, deal with trauma privately. I don't wanna be a burden, I handle things defiantly. Spent a decade searching for a higher power guiding me. Figured out that faith is not up there, that it's inside of me. Act with execution, what's a plan with zero action? Faced with bad habits, knowing it's a magnet to my imbalance. I'm somewhere between confidence and arrogance. The middle ground is treacherous, I work on getting out of it. Pops is looking down, I feel him every time the sun shines. Back to being unsigned, I only got my blood line. With me going forward, smoking cookie till we heard you taking shots. We pulled up on them, they was gunshot. 2 p.m. in Rome, we at the chapel eating sun-dried tomatoes and a plum wine. Life been like a movie, I don't know how long the runtime. Hope it's an extended cut, but when I die, download my consciousness onto a thumb drive. And upload it to the masses when I pass. All my sets is holographic, life's as real as you imagine. My Jewish girl was tight, cause I ain't link her on the Sabbath. But it's Friday and I got a few robins I need to bask in. Playing traffic, if you wanna play the faction, we don't act, we getting active, stacking cash and dodging taxes. My father was a Catholic, never taught me how to practice, but with music I'm a Baptist. Christen all these tracks I bless these raps with.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mosh, yeah, baby. Both sides caving on the drive, praying to my pops and the guys. God, please help me out, can you spare me for once? Spare me for once, hey. Come on.